비싸게 들어가는 것도 3,000원밖에 안 해요.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2시 반이에요.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인데 조용조용 리뷰를 해보려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리뷰를 못해. 주말에 해도 되긴 하는데 좀 조용조용 리뷰를 해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바로 송민영입니다. 봉제 인형인데 이 아이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인터넷 주문?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서 중고거래 카페, 멍게장터, 당근마켓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도 세일배송도 아니야. 그럼 뭐냐, 회사 근처에 옷가게에서 떠리로 파는 3,000원 주고 길거리에서 산 나라나란 봉제인형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금 한달이지만 얼굴 너무 귀엽게 생겼죠? 모드아이예요. 심지어 한눈에 보고 안 살 수 없었다.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 솔직히 안 살 수 없는 비주얼이었고요. 안 사면 후회했을 만한 비주얼이에요. 3,000원 있었던 게 어디였고 가지고 너무 귀엽고, 옆머리 이제 포인트가 묶여있어요. 보시면 양옆으로 묶여있고, 요즘 조용조용 리뷰를 하는 건 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얼굴만 봐도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솔직히 솔드아웃들만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나머지 하나는 앵글리아랑 똑같이 생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눈동자가 이제 보니까 좀 다르긴 했거든. 사진 보니까 갑자기 비교해봤는데 앵글리아는 파란 눈? 근데 그 이전에는 초록 눈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근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안 갖고 왔는데 이 아이는 노란 머리가 좀 독특해서 귀여운데다가 옷도 깜찍하게 생겼어요. 옷도 심지어 3,000원 세트로다가 같이 입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머리부터 일단 해줄게요. 이 옷이 예뻤었거든요. 제가 카드캡터 체리 감성이지 않나요? 그쵸? 근데 옷을 따로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일단 너무 좋았다. 앞머리 좀 내려주고. 잠이 안 와. 그러면 입이라도 해야지. 돈도 잘 안 벌리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아, 반대쪽이구나. 이렇게 이쪽이에요. 이 레이스가 뒤로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예쁜 리뷰를 해보시고 우리 인형이를 좀 꾸며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아이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에 꽂아주면요 되게 귀여운 헤드 드레스가 완성이 되죠? 이것만 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럼 이것만 봐도 깜찍한데 옷도 여기다 입혀줄 거라는 거 입혀주자. 옷은 보통 뭘 고를까 하다가 시간 다 갔었는데 이 아이는 이미 이 옷이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 레이스 옷에다가 깜찍하고 벨벳 소재인 것 같아. 심지어 네네 소재 너무 좋고 반짝반짝거려. 벨벳 같은 이 아이가 시중에서 따로 파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름 아시는 분? 길거리에서 사가지고 솔직히 난 이름을 알 수가 없어. 토끼처럼 생겼는데 약간 귀여워. 노란 머리가 좀 독특하네. 얘는 약간 분홍 머리나 약간 그런 독특한 머리였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노란 머리밖에 없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노란 머리 이름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바닥도 심지어 오드아이처럼 이렇게 돼있네. 약간 동물발인데 근데 토끼인 건가? 손도 노랑이랑 손도 초록이야 이제 보니까. 그쵸? 토끼를 컨셉을 잡았나 본데. 근데 이름을 몰라요. 이런 길거리에서 사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소민용 막 만원 2만원짜리랑 비교하면 그래도 고퀄리티 아닌가? 이것도 나름 1-2만원 하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심지어 퀄리티가 좀 더 좋을지도. 전에 샀던 방울이 그 해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옷을 입히기가 조금 힘들죠, 지금?
끈끈대면서 입혀봅시다. 아이고 힘들다. 옷을 왜 입었는데도 뭘까 하고 입히냐. 여러분한테 입히는 걸 보여드려야 돼. 좀 귀엽고 깜찍하게 느껴지겠죠? 운동도 같이 보여주고. 너 혹시 꼭지도 오드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변태 같아요. 와우. 오드아이 다행이 아니네. 색깔을 확인해버렸어. 여기 약간 허전하네요. 그쵸? 이제 보니까 좀 그런데? 근데 또 귀엽다. 뒤에 이제 요거를 채워줘야 돼요. 찍찍이. 됐다. 해주고 치마랑 이렇게 옷까지 내려주고요. 레이스가 조금 비어 보이네요. 이걸 헤드드레스까지 다시 귀엽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아 이거 빠졌어. 이제 접착제로 붙여야 돼. 이런 이렇게 떨어지다니. 3,000원짜리한테 뭘 바래요 하긴. 그쵸? 그래도 끝에 붙어 있으니까 뭐 어디 붙이기 어렵진 않네. 승용차제로 붙여줍시다. 트림바와 으드러. 저번에 트레이 완성해서 만났어요. 떳떳하게 잘 그렸죠. 뜬금없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 근데 자랑. 뜬금없이 자랑하기. 제가 보시면 아미를 갑자기 아픔 나와. 아, 이 인형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거는 조금씩 뒤져보는 걸 꺼내고. 여기 있다. 접착제를 꺼내고 입히는 와중에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늘 싫어. 조금씩 조금씩 밀어서 잘라볼게요. 됐다. 쭉 잡아 붙여봅시다.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그쵸?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나와요. 중간접착제가 잘 붙을 거예요. 눌러줬다가 좀 마르면 돼서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위치가 이게 맞네. 반대인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봐. 아 레이스가 앞이네. 죄송해요 여러분. 어쩐지 약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안팎에 고정해서 해주고. 붙인 지 얼마 안 돼서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여기가 아니다. 좀 더 밑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잘 되고 길이가 맞아. 어 이제 딱 해놓고 이렇게. 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어쩐지 약간 모양이 이상하더라. 그냥 붙인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밑에서 위로 해주면 따라간 제가 완성했습니다. 귀엽고 깜찍하죠. 뒷머리 장식까지 해주면 이렇게 짜라잔짠. 이게 3,000원 퀄리티라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득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온 그 폼폼이 목걸이 한번 해줄까요? 이거 잘 맞을려나 모르겠네. 아가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여기 약간 허전하니까 채워줄게. 늘어나서 머리까지 통과가 다행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뒤를 늘다 줄었다는 거라 다행히. 베베솔지 옷이 조금 마음에 든다. 어, 이 목도리가 너무 큰 거. 목도리가 아니라 목걸이. 줄여볼게요. 딱 맞춰서 줄여보면 나름 귀엽지 않나요? 폼폼이 목걸이? 근데 좀 큰가? 알로하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없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귀여운 것 같긴 한데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그냥 다름이한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는 빼줄게요. 내 안갈래 머리 너무 귀엽다고. 이거 풀면 어떻게 되나요? 좀 이상해지나요? 아니 길어지나요? 앞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전 안 풀려고. 귀여워서.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런 카드 알려주시면 더 좋죠. 3,000원보다 더 비쌀 것 같아. 어쨌든 전 득템해서 예쁘게 예쁘게 이 아이를 전시해줄 생각으로 3,000원도 샀습니다. 여러분도
인형, 소인형 득템하세요. 다른 애 한번 살라 했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뒤늦게 돈 아끼려고 안 사려다가 이 옷값이라도 3,000원 할 걸 좀 아쉬워서 커뮤니티에 나도 사진을 올렸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커뮤니티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뭘 팔려있던 건지. 이렇게 봐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소인형 얘기하면서 찾아볼게요. 여기 안녕. 모두 인사해. 안녕.